세살이 차고 염증이 빠지다 보면 정말 딱 그 길만 남거든요. 길이 명확해지는 겁니다. 그때 들어가서 그 치루기를 제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정말 관략근이 작게 다칩니다. 제 종교는 없습니다만 정말 항상 기도하고 감사하는데. 안녕하십니까. 간편한 효과 엉덩이 대장 이승문입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 영광입니다. 엉덩이 대장 유튜브 좋아요 클릭해 주셔서 구독 신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사실 유튜브 시작할 때요 관심 많이 했습니다. 유튜브에서 대장항문 질환에 대해서 얘기하는 의사들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정말 손꼽을 정도였거든요. 그리고 또 그렇게 많이 하시는 건 아니고 그냥 몇 번 하시다가 말았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이렇게 길게 아주 꾸준히 여러분들 소개를 해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못했는데 우리 PD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장편한 외과의 특징, 특화점, 차별점 네 번째 시간인데요. 치료 얘기를 좀 할까 합니다. 사실 치료는 그렇게 뭐 특별할 건 없어요. 치질은 저희가 웬만하면 수술을 권유하지 않고 관략근 절개를 안 한다는 아주 큰 특징이 있지만 치료는 사실 뭐 다른 병원 하는 수술이랑 큰 차이는 없거든요. 그런데 제가 개원하고 나서 놀라웠던 건 뭐냐면 저희 병원에 치료 수술하러 되게 많이 오세요. 어떻게 알고 오셨냐고 여쭤보면 관략근을 웬만하면 안 다치게 한다 이렇게 소문이 조금 났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치료 수술의 특징은 관략근 손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무진장 노력한다, 이게 특징이 되겠습니다. 어떤 거냐면요, 치료를 조금 검색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치료 수술하고 나서 합병증으로 변실금이 오는 경우가 의외로 있습니다. 제법 있습니다. 저도 교과서에서 데이터 통계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엄청 많거든요. 그리고 재발도 많습니다. 재발은 뭐 거의 50%에 육박한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치료는 재발 안 하고 관략근 안 다치게 수술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이게 양날의 검 같아요. 재발을 안 하려고 확 치루기를 다 제거를 해버리면 관략근한테도 변이 새고요. 변실금이 안 생기려고 소심하게 이렇게 수술하면 재발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게 참 어렵다고 늘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항문 수술을 좀 하시는 선생님들은요, 와, 치료 수술이 제일 어려워, 치료 수술 겁나서 못하겠어, 이렇게 얘기들 얘기하시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대장항문이라고 표방하신 의원도 치료 수술은 그냥 큰 병원 가서 하세요, 전문 병원 가서 하세요 이렇게 하는 데가 제법 있으세요. 근데 저는 이제 전문 병원에서 오랫동안 일을 해왔고 계속 대장항문만 걸어왔기 때문에 오시면 뭐 최선을 다해서 수술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치료 때문에 고생하신 분들이 되게 많이 오시는데 저희는 치질 수술을 웬만하면 권유하지는 않으니까 오히려 치질 수술보다는 치료 수술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관략근의 손상이 어떻게 좀 작은가? 일단 뭐 수술을 꼼꼼하게 하고 하는 것도 있지만 재발도 마찬가지로 적으니까 제가 데이터를 말씀드리면은 혼날 것 같아서 말씀은 드리지 않지만 데이터가 좋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제 생각에는 제가 시통법을 좋아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시통법이라는 게 뭐냐면 치료 수술은 크게 한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리프트라는 방법은 재발률이 좀 있어서 저는 별로 좋아하진 않아서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하는데 첫 번째는 치료 절제술입니다. 치료 절제술은 치루기를 그냥 다 덜어내는 거죠. 치료 절개술과 절제술이 있는데 어쨌든 그 길을 다 제거한다는 건 같은 의미니까 그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방법은 시통법이라고요. 안에 그 길을 통해서 시톤이라는 배액관을 넣어놓은 다음에 보통 한 4주에서 6주 정도 지나서 배액관을 제거를 하면서 치료를 절제술하는 어떻게 보면 한 단계 거쳐서 하는 방법인 거죠. 시통법이라는 게. 그런데 제가 시통법을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요, 보름이 너무 많은 경우, 그러니까 항문 농량이랑 치료가 동반이 됐는데 농량이 너무 많아서 그 길이 되게 넓은 거예요. 치료 길이. 결국 치료는 길을 제거하지 않으면 재발되는 거니까 그 길을 제거를 하다 보면 관략근이 다칠 수 있습니다. 그 길이 결국 관략근하고 관략근 사이를 지나가기 때문에 그 길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관략근이 다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시통법이 좀 번거로워서 한 번 더 수술을 해야 된다는 단점은 있지만 물론 수술 안 하는 시톤도 있습니다. 끊어주는 커팅 시톤이라는 방법도 있으니까 어쨌든 좀 번거롭지만 배관을 넣어놓고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염증이 빠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그리고 새살이 차오를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고름이 많고 길이 넓을 때는요, 염증 때문에 같이 제거가 돼야 되는 정상 조직도
세살이 차고 염증이 빠지다 보면 정말 딱 그 길만 남거든요. 길이 명확해지는 겁니다. 그때 들어가서 그 치루기를 재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정말 관략근이 작게 다칩니다. 제가 시통법을 해보니까 어떤 게 있냐면 엄청 깊게 이렇게 들어갔던 길이요, 세살이 차오르면서 한 달 지나면 길이 되게 얕아져 있습니다. 거의 한강처럼 넓었던 그 치루의 길이 수원의 그 수원천처럼 정말 조그맣게 바뀌어 있다는 거죠. 그 사이에 다 간척지 매립되듯이 살이 차올라와가지고 치루길이 작아진 거죠. 그러면 수술할 때 재발을 안 하게 다 제거를 하면서도 관략근을 안 다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에 시통법으로 치료 수술하는 경우가 다른 병원보다 사실 좀 많기는 합니다. 왜 그렇게 뭐 시통법을 좋아하냐 라고 저한테 질문하시는 선생님들도 많으신데, 저는 해보니까요, 12년 동안 엄청 고민해보고 치료책만 제가 한 10권 진짜 치료에 대한 책을 써거라도 쓸 수 있을 정도로 논문을 많이 찾아보고 공부를 많이 해보니까 그런 게 좋다고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시통법에 고름이 엄청 많을 때, 관략근이 많이 다칠 것 같을 때, 그리고 관략근이 되게 약하신 분이 있으시거든요. 치료가 위치가 다양한데 주로 후방 쪽에 꼬리뼈 쪽에 많이 생기는데 전방 치료라고 앞쪽에 생기는 분들, 여성분들, 그다음에 나이 드신 분들, 경색 빵구 잘 나오시는 분들, 잘 안 좋아지는 분들, 그런 분들은 통상적으로 하는 치료 수술로 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치료는 거의 90% 이상이 남자이기 때문에 여성분들은 드문데요, 남자분들 중에서도 관략근이 좀 약하시거나 고름이 너무 많으신 분들은 저는 시통법으로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아직까지 저희 병원은 변실금 된 분이 안 계셔서 다행이라고 정말 하는데 제 종교는 없습니다만 정말 항상 기도하고 감사하는데 그런 특징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장편은 내과가 개원을 하면서 개인적으로는 대장 내시경하고 대장 질환 쪽으로 많이 주력을 할 수 있겠다 생각을 하고 이제 개원을 했는데, 치료 환자분들이 많이 오시고 체질 항문 질환으로 많이 오셔서 오히려 지금은 대장뿐만 아니라 대장과 항문을 같이 많은 분들한테 하고 있는 병원으로 발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문의 선생님도 한 분 더 오셔서 두 명이서 최선을 다해서 정확하고 정직하고 정성을 다해서 그렇게 진료에 임하고 있습니다. 치료가 사실은 또 흔하지는 않아서 다양한 매체에서 블로그로 또는 유튜브로 인터넷에서도 조사를 많이 하시는데, 저희 장편의 외과는 치료 수술에서 이런 좀 차이점이 있다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원을 대표하는 대장 전문 외과 의원이 되고자 노력하는 경찰한 외과 엉덩이 대장 이성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